내리죠. 아니요! 저 라쿠라쿠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네, 전 디스크가 있어서 꼭 누워서 쉬어야겠다고.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은수 좀 하려고 가져와라! 아우, 날씨 덥다. 뭐지? 서류 전용 통과? 역시 서류는 100% 통과라니까. 자, 이번엔 최종 합격까지 가자! 오그레, 편리성과 영양성을 고루 갖춘 간편식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던데 구경 좀 해볼까? 아, 여기는 슬리퍼를 신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여기 회사 직원이세요? 아, 네. 저는 오그레에서 마케팅 담당하는 이상무라고 합니다. 유상무, 상무상 아니시고요?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상무? 아, 네, 네. 농담입니다. 먼저 보러 온 면접자입니다. 제가 안내를 좀. 아니요! 네. 그 전에 회사가 어떤지 좀 둘러보러 왔습니다. 아,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 시리얼 만드는 회사 맞나요? 켈로그 포스트 못지않은 통곡물로 시리얼을 만들고 있는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제품을 만드는 오그레입니다. 다이어트에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랍니다. 그럼 여기 인재상이 어떻게 되죠? 변화, 보약, 성장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중점으로 보고 있어요. 제 키 성장이 끝났는데 어떡하죠? 아, 예. 네. 맛과 영양이 풍부한 아침 식사와 다이어트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니 근무 환경이 더 궁금해지는걸? 저기요? 네? 갈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있나?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누구시죠? 김순희 대리입니다. 아, 몇 가지 좀 질문 좀 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사내 문화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어떤가요? 직원들 생일을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여가 시간에 쉴 수 있도록 뭐 레저나 필요한 물품은 바로바로 해주시는 편이세요. 혹시 그 챙겨준다는 게 스타벅스 기프트콘, 커피 이런 거? 나름 오그레의 스케일이 있는데. 오, 저 라쿠라쿠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네, 전 디스크가 있어서 꼭 누워서 쉬어야겠다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네, 당연히 복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 그래? 하! 사내 문화 두 개! 왜 두 개? 아, 그럼 이제 칼로리는 어떻게 잡고 맛과 영양소는 어떻게 풍부하게 하는지 궁금한데 한번 연구실로 가실까요? 하나만 더. 오! 우와, 맛있는 냄새.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려면 원재료랑 함량을 정하고 그리고 레시피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제품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어? 저기 직원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그레! 반갑습니다. 아람지! 여기서 뭐 하시는 누구십니까? 상품 개발하고 있는 배성희 연구원입니다. 상품 개발하다 이렇게 막 입안에 막 털어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맨날 먹고 있어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맛있다.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은수 좀 하려고 가져와라! 야, 이거 뭐냐? 확실히 맛은 있는데 여기 근무 환경이 좀 어때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연구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사무실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전혀 안 보고 있고. 네. 입장이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저 보다시피 아주 자유롭습니다. 제가 비키니를 입고 출근해도 될까요? 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라밸은 어떻게 되나요? 전 항상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휴가는 쓰셨습니까? 지난주에 3일 갔다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가시면 됩니다. 이쪽입니다. 네, 가시면 됩니다. 워라밸 3개! 가시죠! 저 잠시만요. 이 단백질 쉐이크가 에피타이저가 된 것 같아요. 배가 아, 너무 고픈데요? 구내식당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오! 구내식당! 가시죠! 네! 가시죠! 아유 배불러! 아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유 네! 시리얼 회사라서 현미나 귀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반식이 나오네요. 아, 저희 현미와 귀리 맛있는 시리얼로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 이만 면접 보러 가봐야겠습니다. 아, 네네. 아디오스. 아디오스. 네. 아,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두 분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대표고요.
저는 부사장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셨을까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오글의 이떠현미였습니다. 몸이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같이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직원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사내 문화가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교육을 시키신 건 아닌지.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생각들이 다 오픈돼 있고. 그럼 일하다가 아 하기 싫어. 괜찮나요? 그 얘기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본인이 일을 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요청을 합니다. 저 라쿠라쿠가 필요합니다. 네, 전 디스크가 있어서 꼭 누워서 쉬어야겠다고. 자, 다음 워라벨. 여름이 성수기라고 들었습니다. 야근이 좀 심할 것 같은 느낌? 성수기인데 지난주에 사무실 휴가를 다 다녀왔습니다. 어? 그럼 야근이 더 늘어나잖아요. 필요하면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야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기가 되면 선택적으로 본인이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업무를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지 제도와 성장 가능성. 저희가 다이어트 제품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찝니다. 왜죠? 배고플 때 언제든지 시리얼이나 단백질 쉐이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초콜릿이 먹고 싶다 그러면? 초콜릿을 사옵니다 제가. 혹시 사기꾼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매년 연초에 킥오프 미팅을 합니다. 본인이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 킥오프 미팅 때 시상을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군요. 사기꾼이신가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장기 근속 시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죠? 3년부터입니다. 다른 데는 5년, 10년 단위던데. 만점. 제가 판단합니다. 자, 그럼 성장 가능성. 저희 오그레는 매년 매출이 40에서 6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오그레는 최종 제품에 대한 결정을 개발을 담당한 연구원들이 직접 그 제품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호응이 좋고 젊은 친구들이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제품들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4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오그레가 경북 성주에 있습니다. 현재도 청년들을 채용하고 있고 좋은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오그레의 성장이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직원들의 행복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럼 면접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적으신 거예요? 이건 제 개인 프라이버시라. 면접 결과는 문자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특허받은 퍼핑 기술로 영양소 손실은 최소화, 바삭한 식감은 최대화, 복지 제도나 성장 가능성도 나쁘지 않고 내가 들어와야겠는데? 아우, 날씨 너무 덥다. 그나저나 지난번에 면접 본 곳은 어떻게 됐지? 아, 꼭 붙어야 되는데. 어? 밥 먹어. 매년 농담을 한 게 우리 대표님이 오그레 미모 담당, 부사장이 브레인 담당, 난 지랄 담당. 코팅 액 에디스톨 이 가라앉음. 한글 처음이네요, 저.